가을이면 제주의 들녘을 황금빛 절경으로 물들이는 감귤. 예로부터 영주 십경의 하나인 귤림 추색이라 불리며 제주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약 천여 년 전 제주에서 감귤이 재배되기 시작한 이후 조선시대 임금님의 진상품부터 70-80년대 대학나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감귤은 늘 제주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또한 감귤인데요. 1인당 감귤 소비량은 12.4kg으로 과일 소비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12월 1일을 감귤 데이로 정하고 서울에서 감귤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귤을 먹고 나서 그냥 무심코 버리게 되는 귤 껍질입니다.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귤 껍질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나 중국 등지에서는 잘 말려 귀한 한약재로 써왔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귤피를 묵힌 진피의 가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 축제장 경매에 올라온 90년 묵은 진피인데요. 这一份的话呢是我们第一届新会陈皮的陈皮王当时呢在我们2011年的时候新会第一届陈皮文化节的时候拍卖的当时拍卖呢是有100克拍卖的价格呢是11万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의 진피 가격.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이 귤 껍질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알아봅니다. 귤의 껍질을 이르는 말인 귤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제주 시내의 한 한의원입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각종 한약재를 넣은 함들이 즐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황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기는 삼계탕에 넣어서 먹는 대표적인 약인데 저는 좀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 황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일단은 몸이 잘 붓고 힘도 없고 잠을 좀 설칠 수가 있죠. 이런 분들한테 황기를 권하고 오미자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마른 기침나. 몸에 좋은 약재가 어디 황기뿐일까요? 오미자, 육계, 녹용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되는 수십 가지의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만나볼 약재가 바로 이 진피인데요. 진피는 말린 귤의 껍질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로 오래 묵힐수록 약성이 좋은 약재라고 합니다. 감귤의 고장인 제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가 바로 이 진피일 텐데요. 과일 껍질 중 유일하게 공식 약재에 포함된 진피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겨울철 가래, 기침의 명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농본초경의 360여 가지의 한약재 중 하나인 진피는 과일 껍질 중 유일하게 쓰이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진피의 효능은 정체된 기는 습이라고 해서 정체된 기를 그 돌려주는 그래서 폐에 작용하면은 뭐 가래가 낀 거를 꺼내주고 장으로 소화기으로 작용하면은 대변이나 소변을 또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기를 돌려서 습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몸도 가벼워질 수 있고 넓게 생각하면은 비만 대사증후군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효능을 가진 진피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활용돼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안조 실록에 선조 임금님이 기침이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선조 임금님 어이셨던 허준 선생님은 이진탕이라는 약을 선조 대왕께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진탕은 동의보감에도 잘 기록이 돼 있고요. 선조대왕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뭐 일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험약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피는 한의학적으로 기병을 치료하는 한약에 속하는데 동의보감에도 진피는 성질이 따뜻하며 식욕 부진, 피로 회복, 위장장애,
감기 천식 등의 효과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더 살펴볼까요? 귀 밑에 혹이 생긴 명조와 감기로 인한 선조의 담과 기침 치료를 위해 이진탕을 복용했다고 하는데요. 반아와 진피, 감초, 생강 등을 넣은 이진탕은 담음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진피는 기를 돌리는 이기약, 행기약으로 쓰여왔습니다. 임금에게 처방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진피. 귤나무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전부터 조정에서는 과원을 조성해 귤을 공수했을 정도입니다. 그 흔적을 제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진상품 귤을 키우던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주는 조선시대부터 왕실의 진상화기왕 감귤을 총 37군데에서 재배하고 관리하였었습니다. 저희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금물가원은 중종 21년에 설치되었고 지금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당시 재배했던 재래귤과 약용으로 쓰이는 감귤뿐만 아니라 각종 감귤 품종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제주의 귤. 탐나 순력도의 귤림 풍악에 보면 진상된 귤 중에 하나인 진귤의 개수가 무려 18만 5천여 개로 기록될 만큼 귤 하나하나 귀한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감제라는 조선시대 과거 제도를 통해서도 귤의 위상을 알 수 있는데요. 황감제는 제주에서 진상된 귤을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눠주고 치러줬던 특별시험으로 전국 각지의 진상품 중에서 이를 기념해 과거제가 열린 건 귤이 유일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던 귤, 그리고 귤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애월의 한 제다 교육원. 이곳에선 올해 수확한 유기농 감귤을 이용해 가공식품들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귤을 가공을 한다고 하면 주스를 만들거나 감귤 농축액을 이용한 초콜릿 또는 말린 감귤 칩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좀 다른데요. 과육이 아닌 귤 껍질인 귤피를 활용해 차를 만드는 겁니다. 덕금과 건조, 식힘 과정을 반복하는 구중구포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랜 정성 끝에 감귤 진피차가 완성됐습니다. 진피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들도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차들이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제주에는 이 감귤 껍질하면 그냥 한 방에 진피로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 뭐 말먹이나 뭐 이런 쪽에 그런 사료에 들어가는 이런 쪽만 쓰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국의 허브차, 제주의 허브차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향과 맛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제주가 그렇게 뛰어난 걸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안타깝고. 맞습니다. 이런 귀한 자원인 귤피가 현대에 와서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진피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다 해도 효능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아직도 귤 껍질은 대부분 버려지는 실정이고 여전히 귤피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귤피의 가능성을 알아본 마을이 있었는데요. 남원읍 신흥 일리에서는 마을 기업을 만들어 귤피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귤 부산물에 주목해 마을 수익 사업으로 귤피를 활용하려는 겁니다. 각종 그 수입 과일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경쟁 과일이 있다 보니 기존의 생과 위주, 출하 위주의 생산에서는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산물에 대한 제2차의 부가가치를 노리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을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아주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 감귤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 하귤 등 만감류의 껍질도 말려서 효능을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직면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 귤피 가공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나 사명감 갖고만은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얻고 이익을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생산의 문제만이 아닌 판로의 문제도 있고 그 판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그 효능이 입증이 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그 조그만 마을에서는 하기가 힘들고. 제주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귤피지만 귤피 가공부터 보관과 묵히는 방법 등 모든 게 정답이 없는 상황. 기대만큼이나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찾아가 귤껍질 진피로 유명한 신우이에서 해답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진피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정부와 함께 제조시설과 공정을 현대화하면서 이 지역의 진피 산업 규모는 그전보다 50배나 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新会陈皮是我们侨乡人的一个生活习惯，陈皮已经在我们那个历史方面已经有差不多1000年。我们传承那种这个陈皮文化历史，利用这种文化的手段去推动一个产业的发展。到了今天呢，其实大家都看到，陈皮产业对中国市场打开了。 감귤 25만 톤으로 진피를 생산해 유통하는 신우이 진피촌.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이곳 진피의 시장 가치는 60억 위안, 하나로 약 1조 원. 중국의 작은 지역에서 제주 감귤 산업의 꿈의 목표인 1조 원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중국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깔난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이 식당은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바로 요리에 진피, 즉 귤껍질을 넣는 겁니다. 这是我们的陈皮排骨煲，这里面主要是放点陈皮呢，它能提香的一个排骨的一种香气啊，它不会吃的，不会腻，而且助消化。这是我们招牌咖喱海鲜锅。 它陈皮放的效果呢，能更加的提鲜所有一个海鲜的一个香气、香味，那个它的一种沉香味、海鲜的那种鲜味出来。 기름진 음식이 많은 중국에서 진피는 소화를 잘 되게 도와 식후 더부룩함을 막아주고 귤 특유의 좋은 향뿐 아니라 식감까지 뛰어나 중국에서는 예부터 많이 써왔던 식재료인데요. 사실 중국에서 귤피는 약재라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예부터 진피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소화를 돕는 고급 약재로 인식돼 왔는데 100년 진피는 황금을 이긴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쯤에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묵을 진짜를 써서 말린 귤껍질을 한 방에서 이르는 말, 진피. 오래 묵을수록 약효가 좋다고 하는데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과거엔 가공과 숙성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오래 묵힐수록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진피지만 감귤은 어떻게 재배를 해야 하고 진피는 어떻게 가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진피인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은 전부 농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들쑥날쑥한 가격, 이로 인한 가게의 어려움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진피 산업 성장을 위해 탄생한 것이 신우이 진피촌입니다. 길거리에 늘어놓고 팔던 농산물 정도로 취급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진피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겁니다. 정답은 바로 진피 표준화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3년 이상 묵힌 귤껍질이 비로소 진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보관과 숙성에 가장 최적화된 특수제작 보관 상자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상자에 찍힌 이 QR코드인데요.
你看，一扫出来，我们这个二维码就会显示我们的这个箱子里面储存的陈皮的一个年份、产区，还有树龄，还有这个土质等的一个信息。 QR코드를 이용한 이력제와 현대적인 생산 공정으로 진피를 안전하고 오래 묵힐 수 있게 됐고 체계적인 보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며 진피촌은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比如说，我们那个农民，把那个果种出来之后，没有检验，没有标准，这一点呢，那个我们那个皮开出来那个陈皮那个皮在地上晒，就开启息口。我们这个产业未来要持续发展，一定要有标准，要有标准，用标准化的形式去推动这个产业的发展。 진피촌의 역할이란 바로 농가에서 표준에 맞춰 재배하고 수확한 귤을 농민을 대신해 표준에 따라 가공하고 저장해 주는 겁니다. 묵힐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귤피의 특성상 진피촌의 표준화된 시스템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진피를 농민들은 22kg가량 되는 박스 하나당 매년 5만 원 정도의 보관료만 내고 이곳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준화된 가공시설로 안전하게 진피를 보관할 수 있게 되자 진권가를 연상케 하는 교육센터도 들어섰는데요. 이곳에선 뭘 하는 걸까요? 主要我们投资客呢，他投资了新会陈皮，可以在我们这边委托代售再交易。 然后我们这个交易中心呢，就是帮助这些投资客对接一些销售上的资源，然后帮他们确定这个权属关系的一个转让。 이곳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진피의 가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한다는 건데요. 먼저 만들어질수록 가격도 더 높습니다. 귤의 산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지만 어느 지역의 귤이든 간에 점점 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90년 묵은 진피가 100g에 11만 위안, 하나로 약 1,800만 원에 낙찰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你那个收藏产品，你那个收藏产品，啊，押给银行，把陈皮押给银行，可以贷款出来，所以呢，这个就是我们感觉到一个非常创新的一个结果。因为什么呢？它不单只是一个买卖，不单只是一个可以喝的一个产品，它可以呢用文化、旅游，还有金融等等，这个呢也形成了一种新的模式。 그렇습니다. 이곳 진피촌은 단순히 귤피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유명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며 진피 관련 제품들을 파는 매장만 200여 곳에 달합니다. 거기에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신우이 진피촌 안에서의 1년 매출액은 5억 위안, 한화로 약 8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신우이 지역 진피 산업은 60억 위안의 가치, 약 1조 원 가까운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져서 만평 기준 1억 6천만 원 정도의 농가 수익을 내며 감귤 재배지도 대폭 늘고 있다고 합니다. 我们看到就是说，以前我们那个农民呢，去开田的时候，去种田的时候呢，去养着那个自行车。现在我们的农民呢，种田呢，已经开小学了，开小学。 就是说，看到他们那个收入，那个发展越来越好，那个收入越来越高，这个是我们非常高兴的。 과실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고품질의 진피 생산의 기반을 마련한 중국 신우이 진피촌. 제주 감귤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으로 고부가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이 중국에서만 가능한 일일까요? 귤의 고장인 제주에서는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요?
제주의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 애월의 한 농가를 찾았는데요. 우린 여기서 조금 색다른 귤을 만났습니다. 크기도 작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이 귤은 제주도에 자생하는 재배종 귤인 진귤인데요. 제주에서는 산물, 산귤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제주의 토종귤 중에 하나로 지금은 제주에서 몇몇 농가만이 진귤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 농가에서 재배되는 진귤은 전부 진피로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껍질이 다소 거칠고 향기와 신맛이 강한 진귤은 특히 진피로서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졌는데요. 재배부터 말리고 관리하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이어 30년째 진귤을 재배하고 있는 진장배 씨.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껍질을 말리는 작업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건조를 위해 하우스를 설치했지만 수확할 때 비를 맞거나 이슬을 맞으면 바로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방법이 건조기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건조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건조기가 시작하면 한 짧게는 4시간 반, 길게는 6시간인데 그 시간에 따라 온도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바람 그것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조기 안에 바람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저 숨구멍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물건이 상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우이 진피촌에서는 모든 게 표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까다로운 건조 과정도 표준화된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제주의 경우처럼 이런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개인 스스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피를 만드는 어려움은 단순히 건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묵히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 장마가 제주도는 장마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6월 중순. 그 시점에 보관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게 조미 와요. 조미 이르면 가루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면 아예 없어요. 그럼 이건 상품이 안 돼요. 하지만 진장배 씨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진피가 가진 효능은 매우 놀라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시장은 서울 제기동이에요. 거기에도 가보고 영천에도 가보고 전국적으로 안 가본 데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거를 팔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롭긴 해. 어쨌든 간에 돈을 만져야 이걸 유지할 수 있잖아요.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진피의 효능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가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수한 효능에 비해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진피입니다. 귤피가 진피라는 이름으로 한의원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고 심지어 대량의 귤피를 가축 사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귤피를 혼합한 사료를 먹은 가축들에게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닭의 경우 장바이러스 질환이 개선된 반면 살이 찌지 않아 보통 20일이던 출하 시기가 30일이나 걸렸고 광어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강해진 반면에 자꾸 살이 빠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무게가 나가야 상품 가치가 올라가는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돼지의 경우에도 자꾸 살이 빠져 귤피를 사료로 쓰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졌습니다. 제주 한의학 연구원에서는 이런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면은 2015년도에 제주도 성인 비만율이 1위로 나왔어요. 2016년도는
강원도 다음으로 2위. 그래서 제주도의 비만율의 높은 그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좀 제주 지역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한의학 연구원은 제주 보건소와 함께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한의 공공 의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진피를 활용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우연찮게 보건소 갔다가 신청하게 됐는데 일단 살이 빠진 지가 좋죠.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체지방 검사했을 때 그 BMI가 확 줄어든 거는 느꼈어요. 몸이 가볍고 편안하고. 진피를 활용한 항비만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만에 체중 감소량은 1.7배, 체지방 감소량은 7.7배나 증가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체의학 전문 저널에 제주 귤피가 비만과 혈중 지질 개선, 다이어트 효과에 탁월하다는 관련 논문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 논문을 통해 진피의 항알러지, 항염증, 급성 역류성 식도염 개선 효과 등이 입증되고 피부 노화 예방 효과도 알려지며 화장품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피 산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이 한의학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한의학 연구원에는 그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쌓여 있어요. 지금 그 감귤 미래 산업 50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피 산업이 좀 들어가도록 하고 또 이렇게 그 관련돼 있는 제도를 저희 도우에서 뒷받침하면 제주도의 농업 구조의 또 전환과 동시에 부의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제주 귤피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중국 신우이 진피촌 관계자들을 초청해 귤피를 제주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我认为我建议那个济州岛如果发展陈皮产业的话呢，作为那个陈皮的生活方式，在这一方面去重点的一个开发，比如说在研发方面呢，这里面那个专注的一些开发那个新的产品方面呢，都是你们韩国都有很有优势的。文化里优势一个，第二个就是那个陈皮的衍生品，这一点呢也是应该是考虑的。 귤피의 산업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런 면에서 농가와 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자리였는데요. 이제 제주에서도 귤피 산업화를 위한 귀중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손님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 진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었는데요. 제주 한의학 연구원 체험관을 찾은 이 일본 여성들은 어떻게 제주를 찾게 된 것일까요? 今回来た方たちは主に大阪からいらっしゃってるんですが漢方に関心がある方たちが最終島で漢方の体験をしたいということで2泊3日で来ていただいて漢方病院の訪問とかあるいは、いろんな最終島での体験をしておられます。 제주귤로 만든 진피차를 시음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평소에도 진피차를 즐겨 마셔왔다는 일본 손님들. 제주의 진피차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今まで飲んだのはもう少しあっさりとしたような味だったんですけども今日いただいたチンピ茶は甘みが最初に来て喉越しがすごいサラッとして後味がすごいマイルドな感じに思いました。 외국인이 시음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제주의 진피차. 차뿐만 아니라 진피를 활용한 제품들은 그 효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다는데요. 50대の方でアレルギーをお持ちの方なんですけれども、実際その
非常に夜咳が止まらなくなったりして、眠れなかったりした方が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まあ、その方に、まあ、陳皮丸というですね、陳皮のお薬を差し上げて飲んでいただいたんですが、まあ、非常に体の調子が良くなって、まず夜もうひどい時は咳で眠れなかったんですが、それがもうね、よく眠れるようになったとか、あと80代の女性ですけども、その方はやっぱり、まあ年齢加齢から来る腰の痛みとか、あるいは夜尿症、夜におしっこがよく出る、そういう方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方に陳皮丸を差し上げたら、そしたら陳皮丸を飲むと、まず腰痛が良くなったり、あと夜おしっこに行かなくていい、あるいは蜂蜜丸を飲んでも下痢をしない、ですからこう気を巡らす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は、私は2人の方の結果を見て分かりました。귤피의또다른효능인피부진정효과와미백효과를느껴보는체험도이어졌습니다먼저만드실제품은마스크팩제품이에요주요원료가 유기농귤껍질오일예이거제품귤껍질오일은비타민 C 가많습니다이처럼귤피는단순히한약재로서의가치뿐만아니라다양한상품개발을통해여행객도끌어모을수있는무한한가능성을안고있습니다하지만귤피를가장실생활가까이에서활용할수있는곳은아무래도음식이겠죠상큼한귤향과어우러져어떤음식들이만들어질지저도궁금합니다집에서도귤피를이용해쉽게만들수있는요리재료부터단출합니다귤피밥을해드릴건데요오늘감귤은이거는이제유기농이에요그래도약간의이제먼지라든가이런게지저분하기때문에요자식초두수저정도넣어주시고요그리고소금도약간자들어갑니다자이거는식소다입니다귤피밥을하는건정말간단한데요채를썰어서자이렇게해서자쌀이한컵이거든요자한컵이면귤피는반컵을넣어주세요이제껍질하고쌀하고만넣어서일반밥하고똑같게해주시면되는겁니다매일먹는밥에귤피를넣을수있다는사실이놀라운데요재료만준비되면조리법도참쉽습니다밥통에다일반밥을하는것과똑같습니다드디어샛노란빛깔이군침을돌게하는영양만점귤피밥이완성됐습니다귤피를넣고밥을하면밥알이더욱찰지고식감도뛰어나다고합니다이번엔또어떤요리를만들어볼까요자이번에는우리가을에무하고요제주도가을에무하고우리가을에나는귤하고해서귤피무생채를만들어볼게요자이렇게천일염에다가한번살짝담갔다가물기를뺄겁니다여기에생채에들어갈비장의무기를만들건데요소금간을한감귤주스를무생채에넣어버무려주는데요샛노란감귤의향과색이더해져눈도입도즐거운무귤피생채무침이완성됐습니다기존요리법에귤피만더넣으면되니까만들기어렵지도않죠이번엔싱싱한오이에특제귤피소스를갈아만든양념을부어주기만하면간단하게만들수있는오이귤피소박이완성그냥까서먹기만했던감귤이이렇게변신하니새롭지않을수없는데요어느덧한상가득감귤향으로채워졌습니다밥에서부터반찬까지모든음식에감귤이들어가니활용도도만점입니다이렇게활용도가높은귤피를가정에서만사용할수는없죠그래서제주향트요리전문가로널리알려진문동일셰프님을만났습니다제주감귤만큼뭐
상큼하고 맛도 좋고 또 이렇게 먹기 좋은 게 없잖아요. 지금 실제 제가 뭐 식당에서는 지금 감귤 김치를 해가지고 하면 고객들이 굉장히 찾아요. 대부분이 한 번 나가면 뭐 두 번, 세 번 추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귤피 백김치. 안 만들어 볼 수 없죠. 먼저 절인 배추에 고추, 파 등을 넣어주고 잘 말린 귤피를 잘게 썰어 사이사이에 함께 넣어줍니다. 이제는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요. 양파, 무, 생강, 배 등에 감귤 주스와 귤피를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레싱처럼 뿌려주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와, 귤의 상큼함과 새콤함이 느껴지는데요. 거기다가 제주의 향기와 영양까지 담아냈으니 이보다 훌륭한 음식이 있을까요? 이번엔 서양식에 도전했습니다. 상큼한 맛을 내는 귤피를 얹어 고기를 구워주고 가장 중요한 소스에도 귤피가 들어갑니다. 포도주와 스테이크 소스가 들어간 베이스에 감귤피 그리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감귤 전과 등을 넣어 끓여낸 스테이크 소스. 그렇게 제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귤피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문동일 셰프님은 어떻게 귤피를 스테이크 소스에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 소스가 그 쓴맛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식욕을 훨씬 더 촉진해준다는 얘기죠. 프랑스 가게 되면은 뭐 오렌지를 넣어서 마마리 넣어서 하고 그러는데 제주는 스테이크 소스에 귤 껍질을 넣는다면 훨씬 더 좋고 지역적인 특색도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 향토 음식인 빙떡에도 귤피는 잘 어울립니다. 아라리 박혀있는 귤피로 인해 식감 역시 뛰어나다는데요. 먹고 나면 입안에 귤향이 가득해집니다. 다음은 귤피로 젤리를 만들어 얹은 귤피 샐러드. 그 상큼한 맛에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한다는데요. 이처럼 귤피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감귤 그 가루로 해서 뭐 떡을 만들 때도 이렇게 좀 필요하고 감귤 피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비빔장 있잖아요. 그 회국수에 먹을 수 있는 거 거기에도 지금 감귤 피를 가지고 제가 특허는 사실 받아놨어요. 과즙에 비해서 껍질이 비타민 C가 4배가 많고 그리고 황산화제 작용해서 어떤 그 다른 성인병도 많이 예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귤을 지금 과만 먹지만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제 1년 내내 실제 감귤은 겨울만 나오지만 감귤 키로 한다면은 연중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도 지켜준다면은 제주 감귤이 어떤 세계적인 감귤이 여기 뭐 식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귤피. 그런데 요리에 쓰일 귤피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냥 귤 껍질을 건조기에 말려서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수제차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먼저 귤피를 녹차처럼 덮는 과정을 배워볼 건데요. 열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귤피를 잘게 썰어줍니다. 이 양이 많아요. 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피를 만드는 전통 제조법 중에 귤 껍질 자체만 볶는 청초법이 있는데 9번 찌고 9번 건조를 반복하는 구중구포 방식으로 고품질의 진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9번 찌고 9번 건조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그냥 손쉽게 건조기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보통 시중에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맛이 없어요. 그리고 약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뛰어나죠. 하긴 예전부터 그렇게 해온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반 가정에서는 후라이팬을 사용해 적은 양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만들어진 진피는 요리에 넣어 먹기도 하지만 차로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라는데요. 오랜 정성이 들어간 만큼 그 맛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전혀 이렇게 막 텁텁하거나 하지 않고 처음에는 새콤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구수하고 달콤하게 끝나요. 야, 정확하게 맛을 갖다가 표현하신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아까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맛도 아주
이게 다 일일이 덮어서 그렇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맛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증성을 해야 이게 진짜 진피차가 제주 진피차가 되는 거지. 아. 그냥 말리 가지고 나온다 해서 진피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수하면서도 달콤했던 진피차 이외에도 다양한 차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다 감귤을 이용해서 만든 차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게 우리 감귤하고 녹차하고 만나요. 감귤을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든 떡차고요. 이건 발효차에 감귤을 갈아 넣어 가지고 만든 발효차 떡차고 네. 그다음에 감귤 잎차고 가운데 있는 거는 귤꽃을 갖다가 차에는 귤화청차라고 예. 아, 귤꽃 향기 진짜 좋잖아요. 그럼요. 그 향을 갖다가 이 차에 잡아 넣은 거예요. 이 팩에 들은 거는 익기 전에 청귤 피차 예. 감귤이 총 출동했네요. 여기 그렇죠. 다. 예, 예. 오, 근데 이거 다 차로 마신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데. 맛을 보시고 하면 아마 놀랄 거예요. 예. 종류마다 각기 색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감귤차. 상큼하고 구수한 맛. 그리고 달달한 향에다가 몸에 좋은 효능까지 지닌 다양한 감귤차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귤피의 변신은 무죄. 진피차 정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마신 차만 벌써 대여섯 종류나 됩니다. 귤피의 변신, 그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하면 다시마 하면 그 다시마 하나를 가지고 수십, 수백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도 이 감귤 하나로 여러 가지, 저는 수십, 수백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용 가치가 너무 뛰어나죠. 앞으로는 이런 자원을 좀 훨씬 더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귤피를 그동안 몰라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귤피의 숨겨진 가치에 대한 재발견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귀포가 감귤 인프라 확충과 상품 가치 향상을 위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남원읍 신흥리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예, 서귀포 감귤본색 신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신흥일리 마을을 거점으로 센터를 조직하여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그 한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진피를 생산하는 사업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 고품질 귤껍질을 원료로 고부가가치 상품이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된다면 우리 서귀포시 감귤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업으로 귤피를 이용해보자는 생각은 있었지만 기대감만큼이나 막막함이 컸던 신흥리였는데요. 이번 지원 사업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된 거죠. 생물 위주로 출하됐었던 감귤류에 하나의 그 생명이 더하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고요. 예전까지는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판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한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선정이 되면서 많은 전문기관과 그 연계를 하고 행정에서의 많은 그 지원을 포함해서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이제 잡혀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판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했던 것들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 한약연구원에서 감귤 진피 관련해서 이제 각종 기능성 제품으로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마을에서 자체도 각종 그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도 제공을 하게 되고 진피를 보관할 수 있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양연구원하고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품질의 진피 생산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더해진다면 그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는 날도 반드시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감귤의 또 다른 경쟁력,
귤피의 무한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의 기를 다스리는 명약 중의 명약 진피를 비롯해 건강, 다이어트, 화장품, 요리 등 다양한 산업에 귤피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저평가되던 귤피에서 고부가 가치의 진피를 만들어내기 위한 표준화 작업과 다양한 상품 개발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감귤의 고장 제주가 제2의 진피촌으로 화려하게 부상하기를 기대해봅니다.